온몸에 붉은 발진과 겹겹이 각질이 생기는 건선.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건선은 평생 동안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만성질환입니다. 요즘같이 일조량이 적고 건조한 실내 생활을 하는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건선은 외모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는 특성상 심한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건선관절염과 같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출 수 없는 피부질환 건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은 이제 네. 실내 온도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건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실내 온도 습도를 이제 적절하게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온도 같은 경우는 보통 18도 전후 그리고 습도 같은 경우는 한 50% 전후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겨울은 많이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습제를 굉장히 자주 쓰셔야 돼요. 저도 저나 뭐 제 가족들 모두 보습제를 항상 습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또 특별히 때는 잘 안 밀어요. 때는 잘 안 밀고요.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예, 그게 이제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겨울에는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때까지 밀어버리면 굉장히 건조함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좀 피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름철보다는 자외선량이 적긴 하지만 예, 예.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발라서 피부 주름이나 피부암 같은 걸 예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는 뭐 한두 가지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피부를 위해서 양보하시네요. 예, 예. 근데 겨울철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환자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피부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분들 병원 많이 찾으시죠? 어떻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또 특별히 환자들이 많은 부주가 있으세요. 예. 예를 들면 뭐 앞서 말씀드린 건조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가려움증이나 뭐 지루피부염, 아토피부염, 또 오늘 말씀드린 건선 같은 환자들은 특별히 겨울에 더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또 최근에는 이제 겨울 방학이 돼서 피부 미용을 하시러 시술을 받기 위해서 방학에 짬을 내어서 병을 내원하시는 분도 부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다른 때보다는 이제 겨울 방학 때 학생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피부 때문에 고생하시는 예. 분들은 또 겨울에 특히나 심하니까 아무래도 많이 찾는다. 건선이에요, 오늘 주제가. 예. 건선은 그렇게 많이 들어본 질환은 아니거든요. 건선, 어떤 질환입니까? 예. 건선은 우리 일반인들은 건선과 건성을 조금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헷갈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피부가 건조해서 오는 병은 건성이라고 부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건선이라고 니은이 붙은 건선이라는 병입니다. 네네. 건선은 그 완두콩 크기의 붉은색 피부 발진이 생기고 그 위로 하얗게 각질이라고 하는 인설이 앉거든요. 그리고 이 병이 피부 온몸에 다 생기고 굉장히 오랜 기간, 10년, 20년 많게는 평생토록 계속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는 계속 반복하는 만성 구진 인설성 피부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만 들으면은 일단 그냥 가려워요. 예, 예. 발진 생기고 하얗게 막 각질이 일어나고 만성이라고 하니까 당장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토피 피부염이 떠오르거든요. 예.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네네. 슬라이드를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부염과 건선 모두 이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만성적이라든지 또 가려움증을 동반된다든지 또 이 원인이 이제 면역학적인 불균형에서 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두 부분이 동일하지만 호발 연령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아토피부염 같은 경우는 보통 어린 나이에 많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 조금씩 대개는 좋아지는 경과를 보여서 성인대에서는 거의 완치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반면에 건선 같은 경우는 20대 젊은 성인기에 주로 많이 생기고 평생토록 나이가 드셔도 별로 좋아지지 않고 계속 호전과 악화를 반복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피부 증상도 두 개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두 질환이 아토피 같은 경우는 아토피부염 같은 경우는 얼굴과 또 목 또 팔, 다리 중에는 접치는 부위, 그러니까 팔이 접치는 부위나 예, 예. 다리가 접치는 뒤쪽에 주로 피부염이 발생하는 반면에 건선은 두피와 그리고 팔, 다리에는 폄측, 그러니까 팔꿈치라거나 무릎 같은 경우에 많이 생기고요. 또 알레르기 검사를 하면 아토피부염은 주로 악화 요인이 알레르기, 여러 가지 알레르기 요인이 유발 요인이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검사를 하면 주로
여러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예. 건선은 알레르기가 원인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를 해도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봐도 건선이 조금 더 외관상으로 좀 보기가 좋지 않은 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환자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겨울철이라고 해서 이제 피부 질환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 환자들 정말 많이 병원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 건선 환자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예, 생각보다 건선 환자가 뭐 작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외국 보고를 보면 전 인구의 한 1% 내지 3% 정도 다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을 따지면 100명 중에 한 1명 내지 3명은 건선 환자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그 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에 한 150만 명 정도의 건선 환자가 병원을 찾으셨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이 피부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숨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환자들은 이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숨어서 뭐 노출되지 않고 지내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외관상의 문제 때문에 좀 숨기는 분들까지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이 건선이라는 병을 앓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뭐 좀 자라면서 괜찮아지는 게 아토피 피부염이라면 이게 평생 가는 게 건선이라고 하는데 발생 원인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유전적인 경향을 타고나는 분들에게만 생겨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생기는 건 아니고 건선이 발생할 수 있는 유전 경향을 띠신 분이 여러 가지 악화인자에 노출이 되면 건선이 발생하게 되는데 건선이 발생하게 되면 유전적으로 불균형이 면역학적인 불균형이 피부에 발생하고 앞서 요 그림을 보시면 네네. 그 면역학적 불균형이 생기면서 피부에 염증 세포가 T세포라고 하는 염증 세포가 피부의 표피에 침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피부에 여러 가지 각질이 일어나고 혈관이 늘어나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서 건선이 발병을 하게 되고요. 한번 생기고 나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염증이 피부에 잡히기 때문에 평생토록 이렇게 지속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경향을 어느 정도 지닌 사람들이 건선에 걸리기 그렇습니다. 쉽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앞서 보니까 보통 그냥 보면 알겠던데요. 건선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선은 보통 피부를 눈으로 봐서 진단을 하는 질환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예. 증상이 증상 같은 경우 이 그림을 보시면 네. 피부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염증 세포가 침륜이 되면서 어휴. 피부가 두꺼워진다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부가 두꺼워지고 붉어지고 그리고 그 위로 각질이 하얀 각질이 앉아요. 하얀 각질이 앉고 그리고 가려움증을 동반을 하는데 보통 뭐 10명의 건선 환자가 있으면 그중에 한 8명 정도는 가려움증을 동반을 하고 이 가려움증은 주로 병변이 새로 생길 때 또 막 새롭게 번져나갈 때 특히 가려움증이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저 방청객들 얼굴이요 갑자기 사색이 됐습니다. 얼마만큼 이 건선이 외형적으로 이렇게 참 보기가 부담스러운지 그리고 환자분이 웬만큼 스트레스가 아니겠다 대충 가늠이 돼요. 자, 그럼 건선에 그 지금 앓고 있는 환자분,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두 분을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일단 화면 함께 하시죠. 증상은 4년 전부터 있었어요. 군대에서 있었는데 원래 무릎에 조그맣게 나타나다가 1년 동안 쉬고 있는지 조그맣게 있다가 갑자기 퍼지더라고요. 가렵고 추워지니까 이게 말 그대로 건선인데 건조해지니까 날씨가 부작용 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또 당시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었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몸으로 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굳은 살처럼 변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긁거나 살짝이라도 닿으면은 흰 먼지처럼 가루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서 날리는데 그러면서 진물이 나오고 피도 나오고 그러면서 서서히 퍼져요. 그 긁은 부위를 해가지고 계속 퍼지거든요. 애목이 물린 게 한 50배, 100배 정도? 심하다 그러면 100배 정도? 왜냐면 잘 때 무의식적으로 계속 근지니까 이게 커지고 커지더라고요. 더욱더.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받고 특히 불매 여름 때 반팔이랑 반바지를 못 입는 거랑요. 제가 불편한 거는 머리가 엄청 가렵거든요. 제가 머리가 제일 심한데 머리 안이 가려운데 이게 긁게 되면요.
비듬처럼 이렇게 하얀 가루들이 막 떨어져요. 또 집안에 있으면 이제 제가 자거나 어디 돌아다니는 자리에는 막 가루들이 먼지처럼 가루들이 막 뿌려져가지고 호흡기에도 들어가게 되면 호흡도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저는 괜찮은데 이제 가족들이나 제 친구들 지인들한테 좀 피해가 가는 게 좀 불편하고 그렇죠. 처음에 그게 발바닥 있잖아요. 발바닥이 탁 튀더라고요. 튀면서 물집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가렵더라고. 그래 그 요 발로가 요 발 옮겨졌는데 이렇게 막 발가락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부과를 갔는데 다른 약을 주는데 그 약 바르고 먹으니까 살만 막 찌더라고요. 살 입맛이 당기면서 근데 이렇게 이제 손바닥 자체가 노랗게 해가지고 물집은 노랗게 되면서 노란 게 올라와요. 노란 게 그래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또 잡았더니 껍데기 일어났어요. 이렇게 가려우면은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일어났어요. 이렇게 일어나고 이제 혹시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먹고 나면은 더 발작을 하더라고. 그런데 목욕탕에 가다 보면은 보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 하고 다니죠. 엄마 말 안 하고 앉았다가 막 땀 조금 내고 이래가지고 씻고 샤워하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지. 마이 엄마 손바닥이 깨끗해졌네 이 소리는 사람들한테 듣지. 예, 환자분들이 얼마만큼 스트레스가 쌓였고 또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과 일상생활하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환자들 얘기만 들어도 벌써 아유 참 힘든 병이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건선이 아니라 뭐 다른 질환으로 오인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은가 봐요. 어떻습니까? 예, 그 건선은 대개 피부과 경험이 많으신 뭐 피부과 전문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피부 진찰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건선을 진단이 가능하지만 간혹 피부과를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이 맨 처음 건선 환자를 접하게 되는 경우나 또 간혹 건선과 유사한 피부 양상을 보이는 피부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장미색 비강진이라든지 무좀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지루피부염 같은 것들도 피부에 발진이 돋고 그 이렇게 하얗게 인설이 앉아요. 이런 병들은 건선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보시는 선생님들마다 조금 오해나 뭐 잘못된 진단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애매한 경우는 피부과에 오셔서 피부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면 건선으로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서 이렇게 뭐 문진을 하기도 하지만 예. 확진을 하려면 역시 조직 검사를 좀 해야 된다. 조직 검사를 필요로 하죠. 네. 예. 남성분은 무릎에서부터 전신으로 퍼졌고요. 예. 앞서 여성분은 그러니까 손하고 발에만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게 특별히 뭐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따로 있는 겁니까? 예. 건선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든지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두피라든지 팔꿈치 또 무릎 그리고 엉덩이 뼈가 맞히는 부위에 아. 건선이 가장 많이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 외에도 손톱이나 발톱에도 건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톱이나 발톱에 건선이 발생하면 혹 잘못 진단을 해서 무좀으로 오인을 하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무좀약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무좀하고 좀 비슷하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병원에 오셔서 간단한 검사로 충분히 무좀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진단이 가능한 거고요. 그 외에도 입속이나 관절까지도 건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오늘은 우리 저 방청객들의 표정이요. 아유, 이렇게 계속해서 점점 변해가는데 우리 방청객 질문을 좀 받을게요.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시겠어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주위에 건선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혹시나 전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건선을 앓고 있는 사람, 이 전염이 되는지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선은 절대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건선은 면역이 불균형에서 오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세균이나 곰팡이나 바이러스 같은 감염병 질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선은 결코 전염되지 않고 또 건선 환자들이 입었던 어류나 침구를 굳이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저도 매일 건선 환자를 보고 건선 환자를 만지고 하지만 저도 전혀 건선이 생기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건선은 결코 전염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아우 이렇게 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함께 이렇게 좀 나누면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자,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시겠어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소금물로 반신욕을 하면 근선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소금물로 반신욕을 하면 따끔따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외국 보고에 몇 보고에 보면 이스라엘 사해 지역, 이스라엘의 사해 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 3, 4주간 해수욕을 하면 건선이 좋아졌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결론은 이게 소금 때문에 사해 지역의 해수욕에 들어있는 물에 들어있는 소금 때문에 좋아진 것이라기보다는 그 지형의 특수한 자외선이 양이 충분히 많고 또 물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소금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해 소금 또는 일반 소금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반신욕을 한다고 해서 건선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크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해라는 곳 하면 소금이 떠오르지만 예. 소금물만으로 건선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예. 여러 가지 자외선도 있고 그 안에 미네랄 성분도 있기 때문에 건선의 경우에는 뭐 증상이나 모양에 따라서 몇 가지 좀 구분된다고 들었습니다. 뭐 몇 가지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건선은 여러 가지 형태의 건선이 나타나거든요. 예. 앞서 우리 환자들이 인터뷰를 하신 것도 그랬고 제가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왼쪽에 처음 보이는 것이 판상 건선이라고 하는 판상 건데요. 건선. 동전 모양이나 손바닥 모양의 건선 병변이 생기는 게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물방울 모양 건선이라고 해가지고 크기가 아주 물방울 모양으로 작게 생기는 건선이 있어요. 보통은 예. 목감기나 편도염 후에 생기는 건선의 타입이고요. 그다음에 온몸에 고름이 잡히는 건선이 있습니다. 이게 전신 농포 건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아까 앞서 인터뷰하신 여자분이 말씀하신 본인이 갖고 계시는 병은 국소 농포 건선이라고 해서 손과 발에 막 국한되어서 고름이 잡히는 병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건선 홍피증이란 것은 온몸이 다 붉어지고 온몸이 다 두꺼운 각질이 앉은 가장 심한 형태의 건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요. 지금 봐도 뭐 어느 것이 더 약하고 뭐 더하다 못할 정도로 건선은 참 그 보기에 일단은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건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재발도 잘 되고요. 예,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이런다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건선은 악화 요인이 있습니다. 악화 요인이. 그래서 이 악화 요인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이제 심해지고 고통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데 예. 그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흔한 악화 요인이 피부 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피부 외상이라면 피가 날 정도의 상처나 심한 뭐 흉터가 생길 정도의 어떤 마찰과 압력을 말씀드린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도 반복적인 아주 미약한 자극도 건선의 악화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정강이 부위에 건선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자그마한 마찰 또는 학생들이 오래 의자에 앉아 있거나 또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경우 팔꿈치나 엉덩이 뼈 같은 부위에도 건선이 자주 생기고요. 네. 또 감기, 편도염 같은 걸 하고 나면 건선이 굉장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또 건조한 피부, 요즘 같은 날씨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나 뭐 육체적인 노동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그런 스트레스나 노동이 있은 후에 바로 건선이 악화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가급적이면 조금 몸을 편안히 하시는 게 건선이 악화되는데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어느 하나 이렇게 뭐 몸 상태가 좋아졌을 때 생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은 건선이 생길 수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건선이 여름철엔 좀 괜찮았다가 겨울철에 좀 나빠진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뭐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보통 건선 환자들이 겨울에 악화되어서 병원을 많이 찾으세요. 예. 그 가장 큰 이유가 자외선 때문에 그런데요.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고 일조량이 길고 반면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좀 짧아지고 자외선 노출이 또 환자분들이 다 옷을 겹겹이 입고 다니니까 외출이 드물어지면서 피부에 건선 병변이 자외선에 노출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외선이 노출이 많이 되면 건선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작다 보니까 건선이 더 악화되는 경향이 많고 그 외에도 겨울철에는 이제 실내 온도가 높고 습도가 굉장히 낮고 하니까
그런 건조함이 또 건선을 더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평소에 피부에 대한 지식과는 정반대의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건선. 그러면은 병원에 왔습니다. 진단을 좀 해야겠죠?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지요? 저도 앞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개는 눈으로 진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눈으로 피부 진찰과 환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충분히 진단이 가능한데 간혹 병이 애매할거나 어려운 경우는 피부 조직 검사를 하는데요. 피부 조직 검사는 피부과 병원에 오셔서 병변, 피부 건선이 있는 부위를 살짝 국소 마취를 통해서 피부를 채취를 하고 네. 그 채취한 부분을 현미경으로 보시면 또 앞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네. 그 왼쪽이 정상이고요. 이제 피부 채취를 해서 조직 검사를 보게 되면 오른쪽처럼 약간 짙은 이 보랏빛을 띠는 게 표피인데 표피가 왼쪽에 비하면 훨씬 두꺼워져 있죠. 그죠? 그러네요. 오른쪽이 두꺼워져 있고 고위로 각질층이라고 하죠. 각질층도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엮여 있는 것을 보고 또 염증 세포가 이제 피부에 굉장히 침륜이 많이 된 것을 확인함으로써 건선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피부를 떼서 조직을 검사하면 저런 차이를 예.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건선은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크게 대표적으로 이제 바르는 연고제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외선 치료. 방금 우리 자외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 자외선 예. 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 약이나 주사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의 특성에 맞게 환자의 병변이 얼마나 심한지 안 심한지 또 환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특성에 맞게 적절히 조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피부 병변이 좁게 있는 부분 많지 않으신 분들은 바르는 연고제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예. 증상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이제 주사제나 먹는 약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예. 뭐 바르고 먹고 하는 주사 맞고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자외선 치료라는 새로운 또 치료법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서 어떤 치료인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지금 환자가 받고 있는 것이 국소 자외선 치료라고 하는 거고요. 국소 자외선 예. 치료요. 그러니까 손바닥이라든지 어느 특정 부위만 피부에 건선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온몸을 자외선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 특정 부위만 목표로 해서 자외선을 쪼아주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외선은 특징이 이게 그 외부에 여러 가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다양한 자외선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치료로 사용하는 자외선은 B고요. B 중에서도 가장 몸에 해롭지 않고 가장 치료가 효과적인 단파장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외선 그런 부작용 생각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걱정은 없다는 예, 거죠? 그래서 임산부라든지 굉장히 어린 아이들도 자외선 치료는 안심하고 하실 수 있다는 지금 좀 더 넓은 부분을 이렇게 자외선을 쬐네요. 예, 요것도 국소 자외선 치료고요. 지금 보이시는 왼쪽에 큰 통에 들어가시는 것은 온몸에 환자가 건선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 통 안에 들어가셔서 눈은 가리시고 이렇게 빛을 쪼으시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 근데 자외선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자외선 중에서 그 피부에 이렇게 손상이 안 되는 자외선을 예. 쬐서 건선 치료를 한다. 그럼 건선 치료 기간이 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웬만해 가지고는 치료가 잘 안 되는 질환으로 알고 있거든요.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면 되는지요? 예, 제가 꼭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을 강조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그 건선은 그 완치라는 표현은 사실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한번 발병을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꾸준히 관리와 조절을 하셔야 되는 병이고요.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도 뭐 몇 번 치료를 해서 완치라는 이제 개념을 도입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건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랜 기간 꾸준히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약으로 꾸준히 조절을 해 가셔야지 단기적으로 완치시키겠다는 욕심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치료를 하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예, 예. 그러면 부작용과 건선이 오히려 악화되기 때문에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고 꾸준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처럼 이렇게 널리 알려진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건선 그러면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치료 기간도 좀 뭔가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좀 마음을 느긋하게 좀 부지런하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피부과 약은 좀 독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었습니다. 부작용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피부과 약이 이제 독하다고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앞서 우리 환자분 인터뷰에서도 무슨 약을 쓰니까 얼굴이 붓고 살이 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예. 건선에는 스테로이드를 거의 쓰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고, 또 한 가지는 혹시 부작용이 있는 약들이 있더라도 그런 약들을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한 가지만 쓸 때보다는 부작용이 최소한으로 되고, 혹시 부작용이 생길 것 같으면 순환 치료를 건선에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부작용이 많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피부과 약들이 부작용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작용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예. 조심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좀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 생각을 못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수님을 힘들게 합니까? 예. 교수님이 다른 질문은 물론 강조도 하고 열심히 하시지만 이번 질문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확실히 좀 주지시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동안 예. 대충 느껴집니다. 자, 건선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건선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할 만한 사항들을 저희가 만화로 엮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편도선염이 있어도 건선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앞서 목 감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편도선염도 좀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뭐 어떻습니까? 건선하고 관계가 있나요? 예. 편도선염, 특히 사슬알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편도선염 같은 경우는 예. 한번 오면 아까 말씀드린 물방울 모양 건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다른 건선과 조금 달리 편도선염, 감기가 좋아지면 건선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리고 혹시 본인은 나는 감기나 편도선염을 한 적이 없는데 물방울 모양으로 건선이 온 경우는 숨은 감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전문을 찾으셔서 조금 치료나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같이 좀 병이 나아질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치료 안 해도 호전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자막에는 살짝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건선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그중에 물방울 모양 건선, 물방울 모양 건선 중에서도 사슬알균에 의해서 편도선염으로 온 물방울량 건선은 편도선염이 좋아지면서 건선이 좋아지는 아주 다행인 경우죠. 예, 그런 그러니까 경우도 아까 있습니다. 저 봤을 때 증상에서 전체적으로 허옇게 된 거는 예, 물방울 모양이 아닌데 아니고 판선 예, 도트처럼 이렇게 예. 발진이 이렇게 일어난 그 건선에 대해서는 치료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편도선염이 좋아지면은 자동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선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아이를 낳으면 유전이 되는지 걱정입니다. 건선 때문에 고생을 하셨어요. 앞서 유전적인 소양,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건선이 어머님이나 아버님 둘 분 중에 한 분이 건선이 있으면 자녀가 건선이 될 확률이 한 20% 되고요. 네. 어머니, 아버님 두 분이 모두 건선인 경우는 자녀가 건선일 확률이 약 70%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휴. 그래서 건선이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엄마, 아버님이 모두 건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건선이 될 확률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종종 보기 때문에 건선은 완전 유전병, 그러니까 우리가 대대로 이제 예측이 가능한 유전병은 아니지만 예. 유전 성향은 꽤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 피부를 그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좀 해줄 필요도 있고 예. 우리 방청객들 이렇게 들으면서 혹시 저 집안에 건선 환자 있는 분 계세요?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들려다 마세요, 한 분은. 지금 치료가 됐다라는 의미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요. 건선이 실제로 우리 저 방청객들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저는 샤워를 매일 하는데 피부에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샤워는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샤워 매일 하죠. 저도 합니다. 예. 해요. 제가 왜. 방청객들 이상하네요, 오늘. 하는데, 근데 그게 샤워를 하면은 뭐 이렇게 각질이 뭐 나와서 별로 안 좋다. 그리고 때를 밀면 안 좋다라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상관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샤워든 모욕이든 매일 하시는 건 상관 없습니다. 다만 너무 하루에 몇 번씩 하신다거나 또 한 번 할 때는 굉장히 오래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적당한 시간, 보통 한 20분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 20분 이내로 하시고 또 하고 나면 보습제를 반드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보습제를 예. 반드시 쓰시고
그리고 보습제 사용할 때는 반드시 목욕 후에 3분 이내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고, 그리고 때는 가급적이면 때는 안 미시는 게, 때를 미는 것도 자극이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극은 건선을 더 악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 예, 너무 각질을 벗겨내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한 피부인데 좀 이렇게 각질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겨울에. 그래서 시원하게 한번 가서 목욕탕에서 때 미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예. 가끔 한 번씩 미는 건 안 됩니까? 가끔도. 저도 그렇고 제 예. 아이들도 그렇고요. 저는 30년 넘게 때를 밀어본 적이 없고요. 옆에 냄새는 안 나시죠? 저희 애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때를 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때를 밀고 나서 아무리 비싼 보습제를 바르는 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피부에서 자연이 만들어지는 자연 보습 물질들이 훨씬 더 비싼 보습제를 바르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한 시간 동안 때를 밀고 아무리 비싼 보습제를 발라도 의미가 없겠죠. 근데 보습제 바를 때 뭐 물기가 다 있는 상태에서 발라라, 아니면 물기가 좀 없는 상태에서 발라라, 뭐 이렇게 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보습제는 뭐 어떻게 활용하면 좋습니까, 그럼? 그 보습제는 결국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목욕이나 샤워를 하고 나면 피부에 물기가 남았잖아요. 예. 그 물기가 다 증발돼 버리면 보습제를 발라도 소용이 없겠죠. 아. 그러니까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듬뿍 바르시는 게 좋고요. 물기를 닦을 때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문질러 닦으시는 것보다는 톡톡 두드려서 닦는 것이 피부에 상처를 조금 적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증발되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서 예. 좀 이렇게 수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럼 건선이 뭐 고혈압은 당뇨 뭐 이렇게 같이 쌍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동반되는 질환이 있습니까, 건선도? 예. 건선도 굉장히 많은 질환이 동반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요? 예, 그림에 보시면 네. 고혈압, 당뇨가 거의 두 배에 가깝게, 일반 인구에 비해서 두 배에 가깝게 높고요. 그 외에도 고지혈증이라든지 비만,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일반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높게 동반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 환자가 있으시면 반드시 이런 성인병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인병이 동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건선이 과거에는 이게 피부에 염증이 국한된 병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이제 요즘에 들면서 이 염증이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혈액을 따라서 심장에도 가고 관절에도 가고 그래서 전신에 염증이 발생하는 병으로 요즘은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건선의 피부가 그 잘못된 그 안 좋은 그 피부가 그 혈액을 따라서 예. 그런 것들이 이게 전신으로 퍼지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고혈압이나 당뇨. 근데 관절염은 좀 새롭습니다. 예. 예. 건선으로 관절염이 생긴다고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선 환자가 오래되면 10명 예. 중에 한 3명 내지 4명은 반드시 관절염이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건선은 앞서 우리 사진에서 보실 굉장히 심하더라도 예. 치료를 잘하면 얼마든지 정상 피부로 다시 돌려올 수 있지만 관절염은 한 번 손상이 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예. 조기에 건선 관절염에 대해서 진단을 하셔서 적절히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시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좀 대처를 합니까? 예, 제가 지금 예. 그림을 띄워놨는데요. 예, 예. 이제 혹시 건선이 있으신 분들이 손가락이니 발가락이 부어있다든지 또 눌렀을 때 아프다든지 또 보통 관절염과 달리 쉬고 나거나 아침에 기상을 했을 때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함이 느낀다든지 또 손발톱이 앞서 뭐 무좀처럼 뭐 거칠다든지 두꺼워졌다든지 또는 손가락이나 다른 말단 관절이 아니라 허리나 발 뒤꿈치 종아리도 자주 아프고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건선과 함께 나타난 경우에는 관절염을 꼭 의심하셔서 병원에 오셔서 이제 관절이 왔는지 안 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건선 있으신 분들은 좀 관절이 뻐근하고 뻣뻣하다 그리고 손발이 좀 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겠군요. 예, 예. 같이 관절염 치료를 좀 받아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건선 관절염 치료는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예, 관절염은 보통 비염증성 관절염과 염증성 관절염으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건선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염증성 관절염에 속하고요. 예. 뭐 대체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환자분들에게 교육을 적절히 하고 적절한 운동과 여러 가지 악화인자를 피하면 되는데 이런 증상이 조금 심하신 분들은 결국은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약을 먹는 것 중에는 초기에는 뭐 진통 소염제 정도를 사용하지만 이제 증상이 점점 심해질수록 항염증제 그리고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라고 해가지고요. 네. 뭐 우리 인체에 맞는 굉장히 이제 효과도 좋고 안전한 치료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약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아주 증상이 심하신 건선 관절염 또는 아주 증상이 심한 건선 환자에만 특별히 투여하게 되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만 앞으로 더 이런 좋은 약들이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건선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관절염 때문에 아파요 이래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 젊은 분들이 건선이 있고 거기에도 예. 관절 굉장히 부어가지고 10대 때부터 저희 예. 환자 중에도 관절이 막 부어가지고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실제 피부도 굉장히 스트레스지만 이렇게 이제 움직임에 굉장히 제한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별히 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굉장히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건선은 이렇게 걸리면은 자신도 모르게 막 이렇게 긁게 되고 가려움증이 앞서 그 환자분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한 50배에서 100배 정도는 더 가렵다. 모기 물린 거에 비해서 그 정도로 가려운데 이 가려움증을 좀 더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가려움증은 그 건선 환자의 약 80%, 그러니까 건선 환자 10명 있으면 그중 8명은 가려움증을 굉장히 고통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는 우리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네. 약물 치료로 주로 조절을 합니다만 혹시 약을 못 먹는 상황이라거나 약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정인 것 같아요. 주변 우리 보통 그 스트레스가 많이 심하시거나 감정이 불안하신 분들은 가려움증도 더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옷이 꽉 꼬인 조이는 옷은 가려움증이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좀 면옷으로 좀 편안한 옷, 그 가벼운 옷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 가려움증이 너무 심할 때는 긁으면 상처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미지근한 또 약간 차가움을 느낄 정도의 수건을 가지고 마사지를 하시는 것이 가려움증을 조절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사지는 뭐 이렇게 톡톡톡? 톡톡 두드리는 정도. 네, 이게 문지르면은 더... 예, 상처가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문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장 그 건선 환자가 이제 가렵다, 스트레스가 되면은 가렵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스트레스 쌓이는 분들 아, 몰라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막 이렇게 머리 막 긁고 막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군요.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이 혈액 속에 굉장히 막 떠돌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히 제일 민감한 부분이 두피고요. 그래서 건선 환자는 거기를 막 긁으면 긁을수록 더 건선은 악화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건선이라는 질환 자체가 미관상으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자꾸 숨기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툭툭 던진 말에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의 그 증상 자체도 좀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건선은 일단은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이런 게 있으면은 오늘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네. 짚어주시죠. 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뭐 건선 환자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부가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또 요거를 조금 지켜주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목욕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찬물로 하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20분 이내로 조금 짧게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비누 목욕은 사실은 비누를 매일 쓰시는 거는 피부에 조금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안 쓰시지 못하더라도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목욕 후에는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분 이내 물기가 완전히 다 증발되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시고 그리고 보습제는 목욕 후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목욕하지 않고도 한 번 정도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혹시 피부 질환이 있는데 치료는 하지 않고 보습제만 발라가지고는 절대 피부 질환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혹시 피부에 무슨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습제 외에도 치료제를 조금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피부가 닿는 부위는 뭐 모직이나 나일론 옷보다는 면옷을 안에는 반드시 면옷을 입는 게 좋고요. 또 옷을 세탁할 때는 세제가 또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탁을 후에는 세제가 남아있지 않게끔 깨끗이 씻어주는 게 좋고 가려움증이 많으신 분들은 잘 때 모르게 자기가 모르게 긁어요. 이렇게 그래서 손발톱은 조금 짧게 깎는 게 좋고요. 아까 온도 습도는 너무 급하게 변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땀도 예, 피부 증상에 좋은 영향을 안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욕을 자주 하면 그 향기도 좋고 막 하지만 피부한테는 별로 이렇게 안 맞습니다. 좋겠군요. 예. 피부를 너무 혹사시키지 말아라. 예. 예,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건선이 한 20대 젊은이들한테부터 나타난다고 들었는데 그럼
아예 그 어린이들, 소아들한테는 잘 안 나타나나요? 어떻습니까? 예, 건선은 제일 흔히 발생하는 연령은 20대가 맞고요. 젊은 네. 성인에서 많이 생기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굉장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에 생길 수 있고요. 어린 나이에도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생기면 치료가 잘 안 되고 증상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전성 경향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어린 나이에 건선이 생기시는 경우는 특히나 더 주의를 하셔서 병원에서 관리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건선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봐야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건선 때문에 치료를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게 워낙 또 부지런해야지 치료가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실망했다가 아, 좀 치료를 해보자 의욕이 생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분들께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선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다행히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의 증상이 부끄러워서 뭐 남들한테 노출시키기가 어려워서 이제 병원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병원에는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안전한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에 맞게 얼마든지 오랫동안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몸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치료법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갇혀 계시지만 말고 빨리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서 정상적인 삶을 이루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건선은 동반되는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서운 질환이 많아요. 노인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 관절염 이런 것들을 미연에 빨리 방지를 하셔야지 더 나이가 드셔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숨기지 마십시오. 미관상 좋지 않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치료할 때 자신의 일상이 훨씬 더 질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피부에 뭔가 좀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빨리 병원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부산대병원 피부과 김병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